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전도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인데 이는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모여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나 연설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큰 지혜와 부귀를 누렸던 그가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노년은 그리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 길을 가르치기 위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전도서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27일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조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 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의 말씀 전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때 늦은 후에 그리고 청년들에게 남긴 보석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포도원과
바알 아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넘치는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외쳤던 솔로몬의 목소리는 어느덧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 라는 고백을 반복합니다. 즐거움도 헛되고 인간 지혜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충고합니다. 솔로몬은 왕궁에 살면서 인간들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의 끝을 보았지만 만족함을 주는 기쁨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는 헛된 쾌락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쾌락을 즐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기쁨을 맛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그의 결론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취했던 쾌락은 술, 사업, 집짓기, 포도원 및 동산 갖기, 과원 만들기, 연못 만들기, 남녀 노예를 두기, 최고의 소와 양떼 소유하기, 은금과 각종 보배 소유하기,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 많이 두기,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소유 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재산 중 노예와 가축이 있는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재산을 측정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만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원 없이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사업을 크게 하여 자기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토양과 기후가 포도 재배에 적합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포도는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 보통 8-9월경에 수확하여 섭취하고 대부분은 포도주를 담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대개 언덕 위나 경사진 곳에 만들었습니다. 돌을 골라 땅을 평탄하게 한 후 물빠짐이 좋도록 배수로를 만들고 가시 울타리를 세워 여우 등의 들짐승을 막고 망대를 세워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담기 위해 포도원에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왕실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때에 보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27절입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솔로몬 또한 포도원을 크게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아가 8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에게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기에서 바알 하몬은 풍요의 주, 군중의 주라는 뜻입니다. 바알 하몬은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던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스라엘 평원 북방 수빔 근방으로 추정됩니다. 솔로몬은 이곳의 소작인들에게 은 천을 소작료로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포도원, 과원 만드는 사업뿐만 아니라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였으며 세계 각국에서 가져오는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금은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쾌락을 경험해본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해 인생이 헛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죽음 또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허락된 인생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한 인생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 때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분배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때를 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지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Greetings. It's a joy to be with Dr. Byung-go Zo right here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actually at the very bottom of the peninsula. Mm-hmm. And we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just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Tongdok Bible and the Tongdok Bible app. Mm-hmm. Byung-go, this is your life's work. Yeah. I mean, you have devoted your entire life to helping mm-hmm. us to yes. understand the stories. Right. Yeah. And how many times have you read the Bible through? Last 40 years, yes, I have read the whol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about 1,000 times. Yes. Yeah. Right. I knew the answer to the question, but I want everybody else mm-hmm. to know. Mm-hmm. And when did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Bible as a story? When I was 21. Yes. I read the Bible. At the time, I used the whole Bible because in Asia, and particularly in Korea, yes. when we study Bible, we read the whole Bible, the yes. meaning is told up. Right. So I use that kind of method right. when I read the Bible. Right. So when I read the whole Bible, I found connected story, and as a result, the Bible is one story. Well, that's why I read repeatedly that's the right. whole Bible. Right. You finally were able to connect all the pieces. Yes, yes, yes. And we launched not too long ago the Tongdok Bible mm-hmm. app, mm-hmm. and which is available in Android and Apple phones mm-hmm. worldwide. Mm-hmm. And you have graciously and generously provided all your notes into the app. And why don't you talk briefly about the mm-hmm. app, because I know there's other elements about history mm-hmm. and other pieces that go to the app. So mm-hmm. share briefly about the app. Yeah. Basically, Tongdok Bible app consists of historical order and divided into 365 yes, days. Right. And I put each day there are 5 points, yes. story points. Right, that's right. So, yeah. Yes. Mm-hmm. And what are those 5 points? The 5 points is basically. A 5 points consist of a story. Yes. But that's just a story. Right. 5 points connect a previous story mm. and the next story. How can connect with the story point? Yes. Mm. And then you have commentary notes that go with all of it too. Yeah. Right. Yeah. That leads us through the entire story in 1 year's time. Yeah. Yeah. Mm. And so what I want to encourage you to do is I want to encourage you to go download the Tongdok Bible app. Mm. You know, when you go to airports, uh-huh. there is this pre-check line mm-hmm. and there's this really long line. Yeah. Okay. Mm. So when we get to heaven, there's going to be this pre-check line mm. and this really
long line. So when you get the Tongdong Bible app, you get in the pre-check line. That's how important this is. You get in the short line. Now, everybody else is going to get into heaven, but you're going to get in the long line. No, seriously, you want to get the app, you want to download it, and you want to start going through the story. You may say, well, it's not the beginning of the year. It doesn't matter. You start right now on the day that you begin the going through the app, and then a year later, you're going through the whole story. Yeah. And we count it a joy, Biango, to partner with you and your entire team in the Tongdong Bible app and other things we're involved in. But thank you very much. It's always a joy to partner with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nderful. Yeah.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